여기가 어디요? 기억이 안 나느냐? 네가 저 부채에서 칼을 꺼내 유교를 죽였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 이 몸이 그들 구해준 게. 야, 맞지? 너 그 꼬맹이? 꼬맹이라니 그대가. 내가 물에 빠진 널 구하고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이상한 걸 봤어. 그날 이후로 계속 기억이 끊겨. 내 안에 요괴가 있으면 난 뭐야? 내 소문은 어디까지 퍼졌나? 웬수야입니까? 아, 이거 인연이 있던 남자 건데? 감쪽 같죠? 우린 천둥 쏘는 계집을 쫓는다. 평란정으로 가자. 신검을 찾았다. 썬더를 찾아서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 남아인 사바의 폭발을 막기 위하여. 부르게! 부르게! 대근 누구시오? 에? 난 프로그램이지. 부시... 부시면 부산생? 이동 준비 완료. 아이 무르기, 이제 떠나야지. 응? 어디로? 미래. 뭐야 너? 아, 이 사람 아가씨가 잡았어요? 아, 지나가다가 식구들끼리 고생들 하시길래. 아, 어디 소속이신가? 사법수사관입니다. 저 그냥 사고가 아닌데. 이분이 누구예요? 고귀한 집안의 자손인가? 우리는 삼각산 두신사. 이 부채는 우리가 만든 거다. 쓸만한 무기 좀 집어넣고. 사역에서는 뭐 연금술사라고 부른다나 뭐라나. 네 놈 기혈이 여기서 막혀. 나들 피하시오! 혀를 막을 했더니 뚫어놨어. 요괴가 나오기 전에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쫓아갑시다. 혹시 이성계가 왕이 됐나? 안 됐나? 이 남자가 바로 그 유명한 능팔한 말이야. 밀본이 신검을 찾는다. 자장이. 그들 밀본인가? 화살 소리가 비슷하던데. 이게 병을 고치는 거라는 거지. 시간에 갇혀버렸어. 이 가면의 이름은 자장이 쓰시겠소? 여기는 이제 내가 다스리고 싶은데 설계자를 찾아서 돌아가야 해.